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국민운동연합인 농소연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소연에 따르면 FTA 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의 우리 밥상 점령, 농업 수익성의 저하로 농축산업이 위축되고 식량 안보의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 지난 1일 농소연은 우리 농축산물 소비의 지속적 확대와 생산 확보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생산과 소비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소연의 상임대표는 20대 국회 농해수위위원을 역임한 이완영 전 의원이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인재 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농축산물들이 생산을 하면 제대로 소득을 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다. 생산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미래 세대 후손들이 정말 제대로 먹고 살까? 우리 농축산물로 제대로 먹어가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농소연은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 단체, 기업, 정부와 유관기관 등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은 만큼 기업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명절 선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수산 식품의 자금률을 높이고 또 푸드테크를 가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하는 단체는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펼치는 단체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제값받는 농산물 판매와 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농소연에서 할 것이며 또한 저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조합장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소연은 향후 17개 광역시도단체에 광역본부를 두고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